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 기준이 새롭게 바뀌면서 이미 세대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23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됐었죠. 개정안 내용을 보면 30세 미만 미혼자의 세대분리 기준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소득 판정 기준을 구체화시켰는데요. 이 기준이 바뀌면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둔 부모님 그리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 본인 모두가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세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 내용을 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 30세 이상인 경우, 만 30 이상이면 주소를 달리해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것도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주된 내용이죠. 만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이때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대분리가 됩니다. 물론 만 30세 미만이지만 결혼을 했다면, 결혼을 하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독립된 생계 유지하고. 근데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라면 첫 번째, 소유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것. 주소를 달리하고 부모님과 주소 달리하고 따로 살면 인정되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요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일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세대분리가 되는 겁니다. 독립된 생계 유지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일 것. 혹시 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 얼마일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24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나타낸 표입니다. 1인 가구를 보니까 월 222만 8,445원이에요. 근데 앞서 이 기준 중위소득 40%는 이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고요. 거기에 40%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 1,069만 6천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득을 1,069만 6천원 이걸 인정받으면 세대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아주 단순하게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069만 6천원 이 소득을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인 거냐 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세대분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 직전 12개월간 1년간 발생한 소득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없지만 그 기준이 다른 법에 있거든요. 어디냐면 지방세법. 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여기에 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일 것.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 기준을 양도세와 관련되어 있는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아마 그대로 갖다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금액은 1,069만 원이고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소득은 직전 12개월간 발생한 소득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69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꼬박꼬박 일해가지고 이 금액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 달에 그냥 왕창 벌어가지고 1,069만 원
소득을 만들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띄엄띄엄, 아니면 뭐 3개월, 2개월, 어떤 기준이 있는 거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방세법에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이제 실무에서 적용했냐면, 직전 12개월 동안 어떤 방식이든 매달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 돈을 만들든, 아니면 어느 한 달에 벌었든, 어쨌든 1069만원, 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금액만 충족하면 세대분리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든 겁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소유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것, 이건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두 번째를 바꾼 거죠. 어떻게 바꿨냐면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일 것. 참고로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인데, 기타소득은 저작권 수입 그리고 강연료 등 인적 용역의 대가만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와있던 그 기준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했죠. 이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라고 이게 추가됐는데,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앞서 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드릴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득이며 이 기간 안에 매월 돈을 벌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띄엄띄엄 벌어도 되는 거냐, 이 문제에서 기준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면, 물론 사실 이것도 법 해석이 조금 모호하긴 해요. 이게 12개월간 매월 경상적 반복적 이러면 명확한데, 이게 좀 빠져 있어 가지고 경상적이면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변함없이 일정한, 일정하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 그러면 12개월 동안 매월 꾸준하게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냐, 매월 매월 돈을 벌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1069만 6천원 이걸 만드는 거냐, 아니면 어느 한 달만, 어느 한 달만은 안 되겠죠. 반복이 안 되니까. 근데 경상적 반복적이 굳이 12개월간 매월이 아니어도 한 6개월 정도를 반복한다면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거냐, 좀 모호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12개월 동안 매월 꾸준하게 소득을 발생시켜서 총액을 1069만 6천원 이걸 만들자라는 거죠. 대신 이 매월 소득이 일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제 직장 생활이라면 월급이 같겠지만, 굳이 이제 직장 생활이 아니어도 뭐 프리랜서든 알바든 어쨌든 매월 소득을 발생시켜가지고 총액을 1069만 6천원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구나 이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사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공포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예요. 이 양도하는 분부터가 엄청나게 또 중요하죠.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소급 적용이에요. 소급 적용. 예, 무슨 말이냐. 자, 어떤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세대분리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자녀가 나 지금 세대분리 됐으니까, 그리고 1주택이니까 이 집 팔아서 비과세 받아야지 하고 있는데, 마침 딱 파는 시기가 이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 그 집을 파는 거예요. 1주택을. 자, 그러면 그 자녀는 과연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개정 전 기준으로, 만약에 개정 후 기준으로 요건을 갖췄다면 모르겠지만, 개정 전만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고 개정 후에 새롭게 바뀐 기준,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소급 적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주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이 개정안으로 세대 분리할 때뭘 주의해야 될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새로운 소득 기준으로 이제 이게 개정이 되고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면 새로운 소득 기준으로 세대 분리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돼요. 이미 지금 기존 요건으로 세대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충족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 해석을 아주 보수적으로 직전 12개월 전부터 매월 꾸준하게 마치 월급처럼 소득을 발생시키라는 거죠. 네. 그 금액이 달라도 돼요. 매월 금액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뭐 프리랜서든 알바든 직장생활이든 어쨌든 꾸준하게 소득을 발생시켜서 총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올해 기준이면 1069만 6천 원 정도 이 금액을 만들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개정적 요건으로 세대 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네요. 이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시행된 이후에 주택을 양도할 때는 새롭게 개정된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춰야 세대 분리가 인정이 되고, 만약 비과세를 계획하신다면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취득할 때는 세대 분리가 됐지만 개정 전 요건으로, 양도할 때 개정된 요건으로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과 규정에 영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이게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니까 이미 내가 개정 전 요건으로 세대 분리 갖췄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무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일단 이 소득세법 시행령, 이제 이거는 양도세 관련이죠. 양도세 관련인 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이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이건 취득세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종부세법 시행령, 종부세. 여기도 아마 뒤이어서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방세법 시행령인데요. 이제 여기에 경상적, 반복적 소득, 이게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소득세법 시행령인데, 이건 개정안이 나왔고 곧 공포 시행 되겠죠. 그러면 개정안대로 바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보시는 건 종부세법 시행령인데 여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라고 해서 아주 단순한 기준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 이게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도세에만 해당이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취득세나 종부세, 여기에서도 세대 분리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세대 분리 기준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둔 부모님, 그리고 당사자 모두가 나중에 이걸 숙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세대 분리 인정받지 못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